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고등어도 굽고 어제랑 똑같이 야채 볶음하고 김치, 마늘 구운 거, 와사비 그리고 밥 대신 병아리 콩 삶은 걸로 먹으려고 해요. 갈까 하다가 집에 재료가 많아서 이것저것 준비했어요. 자, 드세요. 네. 양파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. 마늘까지. 어때다 우리 이런 거 just so that we know that you're of the old people's이건 제가 요즘 사용하는 메이크업 리무버들인데요. 이건 포인트 메이크업 지울 때 사용하는 나스 제품인데 되게 잘 지워지고 쉽게 클렌징 돼서 편해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유리아주 클렌징 워터인데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고 요 두세 번 반복해서 닦아내도 그냥 편안하고 따갑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기름 명란 누룽지 오늘 아침으로 먹을 건데 제가 만드는 방법을 다 촬영을 했는데 마크로 모드로 찍었더라고요.
그래서 하나도 안 보여요. 네, 이렇게 하고 여기에 유자청 조금 더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서 그렇게 먹을 생각이에요. 중국집에서 배달시켰어요. 저 톳 올린 짜장이 먹고 싶어서 짜장을 주문한 다음 지금 이제 불려둔 톳을 올려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짬뽕 국물도 서비스로 요청했고 탕수육이랑 군만두랑 쟁반짜장 세트로 주문을 했습니다. 이게 미리 불려둔 톳인데요. 저는 그 마라도에서 먹었었는데 톳짜장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냥 땡땡한 식감?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올려서 먹으려고 해요.